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에 장춘에서의 한 차례 풍파 이후 쩌웨나 일당은 별일 없이 당분간 조용했었는데 그렇게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었고 1997년 1월 1일 양력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력설은 다들 가족들끼리 집에서 푸짐하게 쉰다면 양력설은 다른데 류쌍이 조직 하에서 떠올리에 새로 생긴 백마나이트라는 곳으로 찾아가서 북적북적하게 쉬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흥가 활동에 보통 쩌후스는 참가하기 매우 꺼려하는데 쩌후스가 즐기는 거는 요 조용하게 의형제 몇몇만 모아서 자그마한 주택에서 빼가리에다가 고기를 구워먹는 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새해라 보니 웬만히 억지로 끌어서 그 떠올리 새로선 나이트로 척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들 일당이 나이트 안으로 들어서자 쩌웨나 형님 환영합니다. 15명의 나이트 공무원들이 한 줄로 쫙 서서 큰 소리로 반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문어구에는 쩌웨나 형님 대환영이라는 이 피켓까지 커다랗게 달려있었다고 하는데 야야 쪽팔리게 소리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빨리 저거 빨리 치워라. 웬 나는 어디 가서 자신이 이름을 내걸고 이 거들먹거리는 걸 매우 싫어하는 놈인들. 이 새로 오픈한 나이트 사장은 이름이 스레라고 불렀었는데 류쌍이 오늘 온다고 예약하자 이 모든 걸 준비한 거라고 하는데 웬 나니 비록 쪽팔리다곤 하지만 그 스레의 어깨를 툭툭 다독여주면서 아주 흐뭇해하는데 네 누가 이러한 확실한 멘트를 싫어할 놈이 있겠습니까? 이 스레는 또 굽신굽신 거리면서 한마디 하는데 쩌웨나 근영님 우리 요 자그마한 가게로 방문하여 주셔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오늘 형님들이 모든 소비는 제가 떠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영님. 어? 네, 이 슬레이는 40대였었고 웬나는 이제 29살 좌우가 됐었는데 이렇듯 싹싹하다니 96년도의 쩌웨나는 이미 그 할빈 바닥에서 이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이트 안에 널찍한 VIP 좌석으로 안배받아서 척 안고는 담배를 뽑아 무는데 말입니다. 슬레이 이놈이 헤헤 거리면서 걸어오는데 그 뒤에는 거의 20명이나 되는 백마들이 쫙 따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백마란 백인 아가씨들을 말하는 건데 형님들 우리 가게는 저 러시아 쪽에서 건너온 백마들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 이름 또한 백마 나이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 제일 알짜배기 에이스들만 골라왔는데 혹시라도 놀다가 요 느낌이 급급하게 오게 되면은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 아우가 7층에 이 철썩철썩이는 곳까지 쭉 다 확실하게 안배했습니다. 그러면 이 슬레이가 다른 가게보다 지금 특별하게 잘하는 거였을까요? 네, 그건 아니라는데 그 90년대 깡패 조폭놈들이 너무나도 살판쳐서 이 외난처럼 두목 정도가 가게 되면은 다 이렇듯 깍듯하게 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마음이 안 들게 되면은 그 다음날부터는 가게 문을 닫아야 했으니 말이었죠. 말 그대로 낮에는 공산당이 세상이지만 이 해가 지고 밤이 되게 되면은 이 깡패놈들이 세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야바 이놈은 발따덩 일어나서는 백마 두 명을 해놓겠다고 지금 설쳐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하하 오늘 화끈하게 놀아보는 거다. 쩌후스 형님의 형님도 오늘 한 백마 타보셔야죠. 하지만 쩌후스는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그야말로 이제껏 겨우 동자의 몸을 유지했는데 백마 때문에 무너져서야 되겠냐고요. 에헤 그러자 곁에서 이 당리창이 대가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쩌후스 형님 혹시 이 철석철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동자는 뭔 얼어 죽을 동자냐고요. 네 이 수많은 놈들 중에서 당리창 혼자서 그 쩌후스한테 막말하고 장난도 그냥 막 치는데 그날은 어쩌다가 쩌후스까지 참가하게 되었으며 쩌웨나 일당 모든 인원이 모두 다 참가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나이트 안에서는 쿵쾅쿵쾅하고 신나는 음악 소리에 맞춰서 손님들도 다들 흔들흔들 거리면서 이 분위기가 아주 고조에 달하였다고 하는데 아마 야바 이놈은 그 하나밖에 안 남은 외눈까리를 껌뻑껌뻑 거리면서 이 오른쪽 백마를 막 만져대다가 또 그 왼쪽 백마한테 막 덮쳐들고 혼자서 겁나 바빠놨다는데 사화 이놈은 조직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놈이었었지만 또한 제일 은큼한 놈인데 가자 백마야 우리 빨리 7층으로 올라가서 이 한 달려보자구나
그렇게 야바 이놈은 백마 한 명을 끌고 7층으로 올라가서는 야짜 하면서 아주 신나게 탔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나는 저 후스의 곁에 앉아서 이래저래 말동무를 해주면서 그 나이트의 음악과 이 신나는 분위기를 즐기는데 이어 그들이 이 나이트 안을 잘 살피자 말입니다. 웬만한 일당들이 앉은 좌석은 VVIP 좌석이었었으며 이 다른 좌석들보다 조금 더 위에 저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이 다른 좌석이 사람들은 지그시 내려다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들 바로 밑에 두 테이블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 두 테이블이 놈들은 딱 봐도 이 스타일이 독특했다고 합니다. 왼쪽에 위치한 테이블에는 이 다들 고급진 양복에 흰색 셔츠까지 척 차려입었고 이 구두까지 빛이 번쩍번쩍 나는 놈들이었다고 합니다. 요 분위기를 딱 봐도 이 놈들은 돈이 꽤 있는 큰 사업가들 같아 보였는데 요 여섯 명이서 지금 여자들을 껴안고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키가 짤막하고 배가 벌렁하게 나오고 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놈이 이 제일 건방지게 한가운데 척 앉아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다섯 명의 놈들은 그 동글동글한 놈한테 술도 따라 올리고 굽신굽신 대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들 오른쪽에 위치한 다른 테이블의 놈들은 이 왼쪽의 놈들과는 상반되었었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 테이블의 놈들은 딱 봐도 양아치 티가 그냥 팍팍 나는 놈들인데 위통을 다 벗어버리고 미친듯이 꽥꽥 소리 지르며 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공공장소에서 위통 벗은 돼지들은 제일 한가운데 덩치가 제일 큰 돼지를 에워싸고 술을 막 퍼마셔 대면서 이 곁에 아가씨들과 치근덕치근덕 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이 모든 테이블이 다 환히 열려져서 서로를 다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러니 이것들을 양아치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그 양아치 놈들 테이블 위에 샴페인이 몇 병 올려지더니 이놈들은 또 그 샴페인을 막 흔들어 대는데 이어 펑 하고 열려지더니 그 대여섯 병의 샴페인을 춤추는 아가씨들이 몸에다가 막 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 그러자 이 백마들은 더더욱 미친 듯이 춤을 췄었고 이 곁에 양아치 놈들은 그 백마들 몸에 샴페인을 빨아먹겠다고 막 설쳐대는데 네 그야말로 이놈들은 제대로 화끈하게 놀고 있었는데 문득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샴페인을 쏴대던 양아치 놈들이 그 백마를 보고 입을 쩝쩝 다시면서 그만 방향을 잘못 틀었다고 하는데 네 어디로 돌리냐고요? 바로 그 양복 차림을 한 젊은 상인들 쪽으로 말입니다. 아야야야야야 이게 뭐야 이거 너희 빌어먹은 것들이 눈가리를 똑바로 먹더니 왼쪽에 양복 입은 테블놈은 이 갑자기 뒤통수가 찌찌해나서 뒤돌아보더니 그 양아치 놈들을 향해서 개고소고하며 욕해댔다고 합니다. 비록 이 두 테블은 멀지 않게 인접해 있지만 안에 음악 소리가 너무나도 쿵쾅쿵쾅 거려서 이 목소리가 안 듣기는데 하지만 그 손가락질과 놈이 입놀림만 봐도 지금 이 놈들이 자신을 욕해대고 있다는 걸 대충 알겠죠. 어쭈 저 범생이처럼 생긴 것들이 지금 우리를 욕해대고 있는데 양아치 놈들은 다짜고짜 그 범생이들을 향해서 맥주병을 막 뿌려댔다고 하는데 어쭈 그러자 이 양복 테이블의 놈들도 참겠습니까? 이 놈들도 비록 다들 양복을 차려입은 범생이처럼 생겼지만 이제 30대 젊은 피였다고 하는데 이 범생이들도 냅다 맞받아 맥주병을 뿌려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술집이나 식당이나 나이트 같은 데서 이 보통 인간들이 싸우는 방식인데 맥주병들을 한 차례 냅다 뿌리며 이 몸을 풀고는 그 다음에 달려들어서 쾅쾅쾅쾅 짓밟아 놓는데 그러면 이 범생이 팀이 그 양아치 놈들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네 만약 된다면 그러한 거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양복 테이블 놈들은 대뜸 그냥 형편없이 짓밟혔다고 합니다. 은하야 또 은하야 어? 은하 또 죽고 싶니?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아가리를 막 터져대는 건데? 내 떠올리에 마시엔 민이다 이것들아. 이 마시엔 민이란 떠올리에서 못 받은 돈을 받아주는 조직이 두목인데 체력이 비록 너무 세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이 50여 명 되는 조직원은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싸움은 이 중국의 나이트나 술집에서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벌어지는데 그렇게 승부는 금방 났었고 다 끝났나 했었는데 뭐야 은하야 금방 이 맥주병을 뿌린 게 은하야 눈가리는 뭐 집에 두고 다니니 이놈아 네? 이 또 다른 테이블에서 시비를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는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아까 이놈들이 먼저 맥주병을 막 뿌려대면서 몸을 풀 때 그만 맥주병 하나가 휙휙휙휙 날아오더니 그 류수왕이 뒷대가리에 딱 맞았다고 합니다. 허이구야! 류수왕이 뒤통수를 잡고 만져보니 이 피는 안 났었고 맥주병 또한 깨지지는 않았다는데 하지만 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뭐야! 류수왕 곁에 앉아서 이 술을 마셔대던 왕후과 링한장이 발떠다 일어나서는 욕지거리를 해댄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차!
요것들을 봐라. 한물이 범생이들을 짓밟아 놓으니 또 어디서 이 거지 같은 것들이 걸구드네? 마시엠미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 범생이들 구두발로 꽉 짓밟고는 이 담배를 뻣뻣 빨아대는데, 이야, 요번 양력설은 이 참으로 부쩍부쩍하게 쉬게 되었다 그래? 야, 무엇들 하니? 가서 저것들을 좀 다독여줘라. 마시엠미는 계속하여 범생이 대가리를 꽉 바꿔서 명령지를 해대는데, 예, 형님! 이 아래 놈들은 이 맥주병들을 들더니 테이블에 쨍그랑 쨍그랑 하고 깨는데, 그리고 그 날이 시퍼렇게서 맥주병 날을 꽉 축혀들면서 그 외나 일당 쪽으로 으슬렁 으슬렁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곱게 곱게 다독여주니 왜 착해 보이니? 그 면상들의 금을 쫙쫙 그어줘야 정신 차리지. 와, 그 깨진 맥주병들을 이 축혀들면서 기세등등하게 달려드는데 말입니다.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이 제일 앞에서 달려가던 부하놈이 하이쿠! 하며 다리를 잡고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지? 권총이야? 이 설날에 나이트에서 권총이야? 네, 사실 이날 양력설이다 보니 이 마시엠민 측은 권총들을 안 갖고 왔었지만 그 쪼웨나 일당은 항상 권총을 차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어? 왜? 와 봐라 이것들아, 그 아까처럼 멋있게 한번 와 보라고 이놈들아. 왕후구와 리한창이 권총을 들고 설치되고 있었고, 뒤에서 쩌웨난과 쩌후스는 흐뭇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일도 아닌 자그마한 일들은 짱준이나 당리창도 필요 없이 왕후구와 리한창만으로도 충분하겠죠. 어나 죽고 싶니? 어? 여기 나서 봐라. 내 이번에는 그놈 대가리에다가 쏘나 못 쏘나 한번 봐라 이것들아. 왕후구와 혼자만으로도 이미 그 분위기 다 제압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곁에서 당리창은 웃기만 하는데, 뭐 저런 것들도 다 있다냐? 자자 술이나 한잔 하면서 구경하자. 그렇게 느슨하게 앉아있는 외나 일당은 이 신경도 안 썼고 다 함께 짠 하고 건배지를 해대는데, 하지만 마시엠민 측은 이 권총을 안 갖고 왔지 맥주병으로 어떻게 그 권총과 맞서 싸우냐고요. 저놈들이 기세를 보아하니 이 진짜로 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여 감히 더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떠나려고 해도 쪽팔리고 난처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이게? 에? 이 나이트의 사장 슬린이 막 달려오는 거였었는데, 마시엠민과 쩌웨난 이 두 사이에 불꽃이 일자 이 슬린은 땀이 비지비지 나는데, 마시엠민 이 미친놈이 감히 염라 대왕을 건드려? 마거 돌았어요? 에? 이제 더 안 살 겁니까? 뭐? 마시엠민은 이 사장놈이 말을 듣고 살짝 열받았지만 그 다음에 얘기를 듣고는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합니다. 마거, 저 테이블에 저 얼굴이 푸동푸동한 사람,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분이 바로 난간 구역의 강바즈 쩌웨난이라고요. 아니 뭐합니까? 빨리 가서 이 미안하다고 샥샥 빌지 않고요. 그 혹시 이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싫습니까? 누구라고? 마시엠민은 자신이 귀를 의심하는데, 하이 귀가 안 들리나? 그 하얼빈 큰형님들이 수학기 난간 기차에게 쩌웬난이라고요. 으이쿠야. 그제야 마시엠민은 이 큰 망치의 머리를 쳐 맞은 듯 띵해지는데, 사실 마시엠민은 아까 왕후고의 그 다짜고짜 쏜 총질에 화들짝 놀랐었는데, 뭐 저놈들이 쩌웬난 일당이었어? 순간 마시엠민은 이 등골에서 식은 땀이 좌르르 흐르면서 술이 확 다 깨는데, 이놈이 쩌웬난을 왜 모르겠습니까? 따오리에 다른 놈들을 박살낸 거 둘째치고 량준웨이 아시죠? 그 쩌웬난 일당들한테 납작 굴은 량준웨이는 그 마시엠민이 위쪽 대가리였었다고 합니다. 아니 자신이 대가리도 저놈들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납작 굴었는데 자기는 뭐겠냐고요? 순간 마시엠민은 이 비겁한 웃음을 막 지으면서 두 손을 바짝 쳐들고는 다가가는데, 오해입니다 형님들, 오해요. 에? 권총을 꽉 잡고 있던 왕후권은 이 놈이 두 손을 바짝 들고 투항해오자 그제야 권총을 쓱 내리는데, 어느 분이 쩌웬난 난꺼이십니까? 에? 웬난은 이 담배를 딱 꽉 물고는 웃음기 하나 없이 째려보는데, 이 뻘쭘해지자 슬린이 또 막 달려오면서 인사를 시키는 거였다고 합니다.
아그들 신뢰 좀 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난강의 쩌웬한 큰형님이시고 이분은 떠올리의 마셰미 형님이랍니다. 요 사장놈이 소개를 해주는 것도 아래 위 티가 그냥 팍팍 나죠. 그제야 왜 나는 니 나를 아니 하고 얘기를 거는데 아이고 이 알다마다니 쩌웬한 형님이 명성을 이 귀가 닳게 들어왔었으면 전에부터 인사를 올리고 싶었지만 이 기회가 없었네. 근데 이 오늘 이러한 일 때문에 만나 뵙게 되어서 이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맥주병에 맞은 분 어느 형님이시죠? 왜난이 모습은 말입니다. 강호에서 전해지기를 항상 그 관우처럼 그 누구를 보든지 쓰겁들이하게 바라본다고 하는데 혹시 이 교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쓰게 안 보고 얕잡아 보면서 항상 쩨쏘하게 내려다본다고 하는데 마셰미는 이 물수건으로 그 류수왕의 뒤통수를 닦아주면서 연신 미안하다고 굽신굽신 대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들. 자 이럽시다. 이 술은 제가 다 사겠습니다. 왜나 형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형님이 여기 있는 걸 알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막 못하죠. 마셰미니 태도는 이만하면 꽤 괜찮은 편이잖아요. 류수왕아 너 괜찮냐? 왜나니 무자 류수왕은 이 대가리를 쓱쓱 만져보더니 괜찮습니다. 에이, 그냥 설인데 이 맥주병에 대가리나 맞고 재수가 없는 날이죠. 그러자 왜나는 어이 너 아까 이름이 뭐라고? 마셰미니라고? 왜나니 그 죽은 명태 눈가리로 째려보자 이놈은 바짝 긴장하는데 네네 맞습니다요 형님. 쇼마 즉 작은 말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만약에 보통 날이었더라면 류수왕이 맥주병 하나를 맞았으면 이놈이 대가리에는 한 대여섯 개를 날려야 끝날 텐데 하지만 그날은 달랐었다고 합니다. 가봐라 응? 이제 이렇다. 이날은 허나사나 설이었었고 모처럼 조직원 전체가 모여서 파티를 열었으니 말이었죠. 또한 마셰미니 태도도 이만하면 봐주만 했었고 그냥 가봐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외난과 류수왕을 용서해 주었고 그 지금 권총을 계속하여 꽉 잡고 있는 왕후고의 눈치도 봐야겠죠. 이 왕후고는 이제 눈가리를 똑바로 뜨고 다니라. 어? 알았나? 됐다. 꺼져라. 예. 고맙습니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형님들. 그렇게 마셰미는 헤헤헤헤 그러면서 이 뒤로 가더니 헥 돌아서자마자 얼굴색이 확 이그러지는데 왜냐고요? 마셰미니 쫄다고 한 놈은 금방 다리에 총을 맞았었는데 이 대가리라 놈이 비굴하게 헤헤헤 그래야 했으니 말이었죠. 그 저외나니 멘트는 이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마셰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열불이 나는데 이 아래 것들 앞에서 이렇게도 한마디 개처럼 기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 막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어디다 풀긴 풀어야 하겠는데 이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둘러보던 마셰미니 눈에는 그 범생이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 내 쪼웨나한테는 하느냐 못해도 너희들 같은 것들이야. 마셰미니 곁에 맥주병을 들고서 확 내리까려 하는데 말입니다. 뭔가 갑자기 뒤통수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는데 뭐지 하고 뒤돌아보니 네, 이 뒤테이블에 웬나 일당들이 아직도 그 자기네들을 계속하여 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형님들. 마셰미는 요 맥주병을 살며시 내려놓고는 그 범생이들한테 다가가서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어이 너희네들 조금 이따 끝나면 저 문 밖에서 보자 알았나? 너희들 그 다리 몽둥이들을 내다 싹 다 분질러 버려야 이 일이 끝나는 거다. 그렇게 마셰미 일당은 다들 우두루 몰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일은 이제 쩌웬한 일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왜 종일 TV에 오른 걸까요? 다음 회에 그 달달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